도대체 무한이란 무엇일까? 무한의 탐구. 천재적인 수학자 게오르크 칸토어는 300년 전 갈릴레이가 제기한 무한의 역설을 갈릴레이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해결했다. 바로 1대1 대응, 맞짱뜨기 방법이다. 우리는 1대1 대응으로 두 집합의 크기를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객석이 300석인 멋진 카오스 강연장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많은 청중들이 몰려왔다고 하자. 좌석 집합과 청중 집합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는 게 가장 간단할까? 선착순으로 청중들을 한 명씩 차례로 좌석에 앉혀보면 된다. 청중과 좌석을 1대1 대응시키고 난 후 청중이 남으면 청중 집합이 크고 객석이 남으면 객석 집합이 크다. 칸토어는 이러한 맞짱뜨기로 무한 집합의 크기도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칸토어에 따르면 갈릴레이가 제안한 자연수 집합과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집합의 크기는 같다. 자연수 중 짝수의 집합 또는 홀수의 집합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 중 무한 집합은 모두 자연수 집합과 같다.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순서대로 셀 수 있거나 열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셀 수 있는 무한이면 자연수 집합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셀 수 없는 무한도 있을까? 즉 자연수 집합보다 더 큰 무한 집합이 있을까? 무한은 이미 무한이 크다는 것인데 대체 어떻게 다른 무한보다 더 큰 무한이 있을 수 있을까? 먼저 대충 생각해도 자연수 집합보다는 훨씬 클 것 같은 유리수 집합을 생각해보자. 모든 유리수를 열거할 수 있을까?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할 것 같다. 0부터 차례대로 유리수를 세려고 하면 바로 막힌다. 앞서 얘기대로 0 다음에 유리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유리수가 정수에 비라는 걸 생각하면 다른 방법으로 유리수를 열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즉, 분자가 1인 모든 분수를 열거하고 그 다음 분자가 2인 모든 분수를 열거하고 마찬가지로 분자가 3, 4, 5 등인 모든 분수를 열거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열거하면 모든 유리수를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모두 셀 수 있을까? 세는 게 뭐 어려워. 그냥 한 줄씩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쭉 세고 두 번째 줄도 1분의 2, 2분의 2, 3분의 2, 4분의 2, 5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세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그런 식으로라면 첫 번째 줄도 끝낼 수 없다. 첫 번째 줄 자체가 이미 무한하기 때문이다. 칸토어의 천재성은 이 유리수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셀 수 있다고 생각한 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세면 무한에 한 번도 닿지 않고 모든 유리수를 열거할 수 있다. 여러분 중에는 와우! 하고 경탄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저 정도는 나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 놀라운 방법으로 칸토어는 유리수를 셌고 유리수 집합의 크기가 자연수 집합과 같다는 것을 밝혔다. 앞에 유리수표를 거꾸로 세워 각각의 수를 호텔의 객실이라고 생각해보자. 눈치채셨는가? 이건 다름 아닌 헬베르트 2 호텔의 객실 모습이다. 분자가 층수를 나타내고 분모가 객실 번호라면 모든 객실은 M층 N번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분수 N분의 M으로 표기하면 힐베르트 호텔의 객실은 모든 유리수를 망라한다. 그리고 앞서 유리수를 셌던 순서대로 방을 배정하면 힐베르트 호텔의 무한 손님을 1층짜리 힐베르트 호텔로 옮길 수 있다. 앞서 힐베르트가 소수를 이용해서 방을 배정한 방법보다 간결하고 아름답다. 칸토어에 따르면 1층짜리 힐베르트 호텔은 자연수 호텔, 무한층 힐베르트 호텔은 유리수 호텔이고 두 호텔은 사실상 같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알베르트의 역설과도 동일하다. 알베르트의 역설에 따르면 무한히 긴 막대로 무한 평면을 채울 수 있고 심지어 3차원 공간 전부를 채울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힐베르트 호텔이 무한히 긴 막대 호텔에 해당하고 힐베르트 호텔은 무한 평면 호텔에 해당한다. 그런데 알베르트의 역설에 따르면 무한 막대는 무한 평면뿐 아니라 3차원 공간도 채울 수 있다고 했다. 맙소사! 그렇다면 우주 공간을 다 채우는 호텔을 세워도 객실의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칸토어 호텔. 독일의 칸토어는 후배인 힐베르트로부터 힐베르트 호텔과 힐베르트 2 호텔을 모두 인수해서 알레프 널 호텔로 통합한다. 그리고 알레프 널 호텔 바로 옆에 새로 알레프 1 호텔을 세운다. 이는 워낙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라 건설하는데 엄청난 시행착오가 따랐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알레프 1 호텔 객실 번호가 자연수가 아닌 모든 실수를 망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수직선에서 1 바로 다음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호텔에서 1호실 다음에는 어떤 방이 있어야 할까? 또 하나의 치명적 문제는 이를테면 0호실과 1호실 사이에 무한개의 실수방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0호실과 1호실 뿐 아니라 어떤 두 개의 객실 사이에도 무한개의 실수방이 존재해야 한다.
칸토어는 어렵사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알레프 원 호텔을 완공했다. 그리고 곧 아까의 질문 알레프 널 호텔이 수용할 수 없는 무한이 존재할까? 를 실험하기 위해 알레프 원 호텔의 무한 손님을 1층짜리 알레프 널 호텔로 보냈다. 그것도 알레프 원 호텔의 모든 객실 손님을 다 보낸 것이 아니라 0호실과 1호실 사이의 손님들만을 보냈다. 알레프 널 호텔에서 손님들을 배정하느라 여념이 없는 동안 칸토어는 이미 이것이 불가능한 과제임을 간파했다. 그는 유리수대와 마찬가지로 실수를 열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유리수는 그나마 정수의 비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열거할 수 있었지만 실수는 아무리 해도 열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 그냥 0부터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열거한 것으로 가정하고 시작하기로 했다. 자,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순서에 관계없이 모조리 열거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수들의 집합에서 0과 1 사이에 빠진 실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는 무조건 이 목록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 목록의 정의 자체가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를 망라한 거니까. 그렇다면 칸토어는 도대체 어떤 수가 빠졌다고 생각한 걸까? 앞서 유리수를 열거한 것 못지않은 칸토어의 천재성이 여기서도 발휘된다. 우리가 생각하면 무조건 포함되고 칸토어가 생각하면 빠질 수 있는 수라는 게 뭘까? 자, 그 기막힌 방법을 감상해보자. 먼저 앞서의 수 목록에서 첫 번째 수의 첫 자리, 두 번째 수의 둘째 자리, 세 번째 수의 셋째 자리 등 무한히 이어지는 수들을 골라 새로운 수를 만든다. 이 새로운 수는 당연히 이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수다. 하지만 이 수의 각 자릿수에 2를 더한 수로 다시 새로운 수를 만들어보자. 이 수는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목록에 어떤 수를 들이대도 그 수와 적어도 한 자리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 수를 먼저 생각할 수 없었을까? 이 수는 무한 목록이 모두 열거된 후에야 만들어지는 사후의 수이기 때문이다. 모든 수를 무한히 나열한다고 가정해도 항상 새로운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따라서 알레프 1의 무한 손님을 절대 알레프 널에 모두 수용할 수 없다. 객실을 다 배정해도 항상 남는 손님이 생긴다. 따라서 앞서 알레프 널이 수용할 수 없는 무한이 존재할까? 에 대한 답이 나왔다. 더 큰 무한이 존재한다. 알레프 1의 무한이다. 그렇다면 알베르트의 역설은 어찌 된 셈일까? 아까 분명 우주 공간을 다 채운 호텔을 지어도 알레프 널 호텔과 크기가 같다고 하지 않았었나? 1층짜리 알레프 1 호텔이 어떻게 우주 공간을 다 채운 호텔보다 객실의 수가 더 많을 수 있을까? 그것은 건축 방식의 차이기 때문이다. 알레프 널 호텔은 임의의 두 개의 객실 사이에 유한한 객실이 있지만 알레프 1 호텔은 무한한 객실이 있다. 객실의 개수를 무한대로 확장해서 늘린 게 아니라 무한소로 축소해서 늘린 셈이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알레프 1 호텔의 객실은 잘게 쪼개진 객실이 아니라 연속 객실이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연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연속 무한은 그렇지 않은 무한보다 셀 수 없을 만큼 더 크다. 칸토어는 힐베르트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사고 실험을 알렸다. 힐베르트는 칸토어의 천재성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칸토어 박사님! 그 누구도 선생님이 세운 알레프 호텔에서 우리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자. 1. 칸토어는 자연수 집합이 자연수로 만든 모든 부분 집합과 크기가 같다는 것을 보여 갈릴레이의 역설을 해결한다. 따라서 자연수 집합을 가장 작은 무한의 대표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칸토어는 이를 셀 수 있는 무한, 알레프 널이라 불렀다. 여기서 알레프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우리말의 기억에 해당한다. 유태인 혈통이었던 칸토어가 자신의 이론에 카발라라는 유대교 신비주의 전통의 지혜를 불어넣으려 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칸토어는 천재적인 방법으로 유리수를 세서 유리수가 자연수와 1대1 대응임을 보였다. 유리수 집합이 자연수 집합처럼 셀 수 있고 따라서 알레프 널임을 증명했다. 3. 그는 앞에 가상 시나리오에서 언급한 무한 대각선 논법으로 실수는 셀 수 없고 따라서 알레프 널과 1대1 대응일 수 없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셀 수 없는 무한을 알레프 1이라 명명했다. 게다가 그는 이러한 무한 집합을 하나의 수로 생각해서 초한수라 이름 붙였다. 수학계의 이단아 취급을 받았던 무한이라는 개념이 적자로 등극하는 순간이다. 제논의 역설에서 힐베르트의 역설로 이르는 여정은 인류가 가무한 부분을 서성이다. 마침내 실무한에 도달한 여정이다. 무한을 극한이라는 가상의 개념으로 다루다 마침내 무한도 하나의 수로 그 실체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제논의 역설은 가무한의 개념을 현실과 직접 대비시킴으로 인해 모순을 야기했다. 하지만 칸토어의 초한수는 무한을 실무한으로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구축했다. 제논의 역설이 거짓의 역설이라면
힐베르트 호텔은 진실의 역설이다. 나는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에도 행복을 느낀다.